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JWT. 이거는 이제 JSON 웹 토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토큰의 일종이에요, 토큰. 토큰이 뭐냐면은 그냥 문자열입니다, 문자열. 그러니까 특정 규칙으로. 예, 네, 특정 규칙에 맞게 만들어진 그냥 문자열이에요. 그게 다예요. 그런데 이 JSON 웹 토큰을 할 때, 여기 이제 암호화가 필요하거든요. 암호화가 필요해요. 암호화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제 약간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는데, 일단 요거를 쓰는 곳이 어디냐, 그거부터 한번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브라우저가 있고 여기 이제 스프링 부트가 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최초 요청으로 갈 때는 뭐예요? 이제 쿠키에 뭐가 없어요? 뭐 JS 세션 ID 그게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이 녀석이 딱 뭐예요? 새로운 사람 왔네라고 하면은 이제 뭐다? 얘 관련된 세션 파일을 하나 만들어 준 다음에, 그쵸? 얘 파일명을 어떻게 해요? 되게 길게 하죠. 그쵸? 그 다음에 그 아이디를 이렇게 쿠키에 다시 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네 이제 인증 인가 같은 거 하는 거죠. 이제 스프링 부트가 이 사람이 누군가, 너가 누구냐라는 구분하는 수단이 바로 뭐예요? 이 세션 아이디인데, 그럼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한창 예전에 안드로이드, 뭐 지금도 안드로이드, iOS 이런 게 앱이 유행이긴 하지만 이제 많은 서비스들이 약간 이제 웹으로도 나오고 있죠. 근데 예전에는 무조건 이제 모바일 그앱 모바일 앱이 그 뭐라고 될까요? 거의 서비스 할 거면 무조건 이제 안드로이드 만들고 iOS 만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iOS 앱 만들고. 그 다음에 그럼 얘네들이랑 통신하는 서버는 이제 보통 스프링 부트란 말이에요. 아, 스프링 부트 아니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스프링 부트가 그 역할을 할수 있는데, 근데 이제 스프링 부트 입장에서 보면은 얘가 더 이상 웹 브라우저가 아닌 거예요. 웹 브라우저가 아니에요. 웹 브라우저는 아니다. 근데 어차피 요쪽 안에서도 HTTP 통신은 쏠 수가 있어요. 쏘고 얘가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 응답해주고. 다시 한번 정리. 자, 스프링 부트는요, HTTP나 혹은 HTTPS에 맞게 요청만 하면 얘가 뭐 브라우저던 그냥 안드로이드 앱이건 iOS건 신경 쓰지 않아요. 뭐 당연하겠죠?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롯데리아가 있는데, 롯데리아가 있어요. 여기 이제 뭐 이제 점원이 있어요, 점원이. 근데 갑자기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왔어요, 로봇이. 근데 로봇이 기가 막히게 자기가 뭐 먹고 싶은지랑 돈을 줘요. 그러면은 이 롯데리아 알바가 로봇에 대한 따로 규, 뭐냐, 로봇에 대해서 따로 어떤 교육을 받지 않아도 뭐예요? 이 주문이 서로 이루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롯데리아 알바가, 네,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손님을 가리지 않아요. 뭐만 지키면은, 이 주문을 하는 그 규칙만 지키면은 얘가 누군지 사실 신경 쓰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스프링 부트는 얘가 웹인지 안드로이드인지 iOS인지 신경 쓰지 않는다. 뭐만 지키면? HTTPS만 지키면.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만약에 브라우저면은 요 안에 쿠키가 자동으로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얘는 엄밀히 말하면 브라우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할순 있어요. 할순 있는데 그걸 억지로 만들 순 있어요. 요 안드로이드 만들 때, iOS 앱 만들 때 쿠키가 이렇게 네, 왔다 갔다 하도록 할 수는 있는데, 보통 그렇게는 잘안 해요. 네. 보통 그렇게 잘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불가능해요? 세션을 못 써요. 세션을 왜못 쓰냐? 쿠키가 안 되니까. 이해되시나요? 쿠키가 안 되니까 세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안드로이드 iOS에서 로그인을 하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예전에 잘 보세요.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여러분이 이제 안드로이드 앱은 자바나 코틀린으로 이렇게 만들죠. 여러분이 이제 안드로이드 앱으로 된 거에다가 로그인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 약간 좀 황당하게 만들었었는데 여러분이 이제 아이디 입력을 하고 패스워드 입력해요. 그 다음에 로그인 있잖아요. 로그인을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요게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기란 말이에요. 기기. 네, 기기. 기기 안에 어떤 저장소에다가 이 아이디 비번을 그냥 원문으로 저장을 해놔요. 이해되시나요? 아이디 비번을 그냥 기기 안에다가 한번 저장을 해놔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로그인 이후에 뭐 글쓰기라던가 뭐 인스타 같은 경우에 뭐 글쓰기라던가 뭐 글을 쓰고서 여기다 글을 쓴 다음에 보내기를 눌러요. 자, 그러면은 이게 서버한테 갈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스프링 부트로 있다고 해볼게요. 스프링 부트가 뭘 받아요? 여기 있는 제목을 받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뭘 받아요? 내용도 받겠죠. 근데 이것만 받으면, 글을 쓰려는 거구나. 아, 제목이 이거인 건 알겠어요. 내용이 이거인 건 알겠어요. 근데 너가 대체 누구냐? 너가 1번 회원이냐, 2번 회원이냐?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이게 웹이었으면은 한번 로그인을 하면 쿠키가 묻어 있어서 얘가 누군지 같이 따라가는 쿠키로 이게 해결이 됐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냥, 모든 요청마다 뭘 해요? 최초에 우리가 로그인했던 그 아이디 비번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다 같이 동봉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매 요청마다 아이디 비번이 어떻게 한다? 아이디 비번이 같이 날라갑니다. 그러면은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그매 요청마다 뭐예요? 아, 이번에 글 쓰려고 하는 거구나. 그럼 당연히 제목 내용은 있겠지? 그 다음 같이 동동된 아이디 비번을 통해서 해당 회원이 누군지, 로그인을 제대로 했는지, 그걸 체크해서 합니다. 요게 1세대. 요게 약간 무식한 방법이겠죠? 1세대 방법이다. 네. 그 다음에 나온 게 2세대 방법인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해야겠네. 네. 이 방식이 여러분 단점 아시겠죠? 단점. 네, 아이디 패스워드를 여기에 그 기기에 남기잖아요. 뭐 여기 안드로이드나 iOS나 이 기기가 뭐 해킹될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뭐 나름 안전하긴 한데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죠. 아이디 비번을 그냥 모든 요청마다 다 같이 날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해결한 방법이 2세대가 있는데 그건 다음에 하겠습니다.